안녕하세요. 다이아미아트 센터 부산점 정혜경입니다. 어텀 시리즈로 또 다시 카우보이로 체크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저녁에 라방 할 건데 가을하죠. 근데 되게 쉬워요. 근데 이게 체크가 이렇게 되어 보이는 이유가 컬러가 투명한 느낌이 살짝 가벼운 느낌이 있으면서 이 선을 그었을 때 그렇게 내가 반듯하게 그었다 아니다 라는 걸 판단할 그런 만큼의 농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자, 무슨 말인지 만들어 보시면 이해를 좀 하실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카우보이의 98번 스티븐 카키를 이용해서 일단 발라 보겠습니다. 스티븐 카키를 컬러를 바를 때 차곡차곡 바르셔야 돼요. 차곡차곡. 자, 큐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핀램프로 진행을 할게요. 제가 램프가 하나 고장이 지금 나가지고 제가 미처 연결을 못했네요. 자, 큐어를 하고 그런 다음에 투콧으로 다이아미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큐어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가 사실 엄청 또 장점, 강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컬러를 이렇게 차곡차곡 발라주셔야 돼요. 차곡차곡 발라주고요. 자,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색깔 로버트 카멜 컬러 99번을 가지고 세로선을 그어볼게요. 근데 가로선을 먼저 그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하고 일자로 긋는데 너무 힘을 주지 않고 그으셔야지 색깔이 확실하게 딱 나올 수 있어요. 너무 힘을 줘버리면 색깔이 가쪽에만 있고 이 양쪽에만 있고 가운데는 색깔이 없거든요. 그래서 색깔을 조금 더 약간 양을 이렇게 줍니다. 자, 다른 일반 색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게 되면 되게 결도 많이 지고 또 색깔도 뭔가 이렇게 비어 보이고 이런 느낌인데 얘는 그런 게 이제 전혀 없죠. 그러니까 진짜 부담스럽지 않게 내가 이 아트를 완성할 수 있어요. 체크라는 거를. 체크가 보면 되게 예쁘게 반듯하게 되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다들 하실 때 어려운데 얘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이 또 내가 일자로 그어진 곳에다가 색깔을 채워넣기가 너무 편한 그런 컬러의 제형이에요. 그래서 제형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올릴 컬러는 크림슨 브라운. 크림슨 브라운 색깔을 이용해서 내가 가로로 긋고 싶은 거예요. 그럼 가로로 먼저 긋는데 이런 아트를 그을 때는 브러쉬에 힘을 주지 않고 이렇게 그어주는 게 진짜 중요해요. 힘을 주게 되면 가다가 얘의 두께가 변하기 때문에 두께가 변하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예요. 자, 이렇게 그었죠? 그러면 여기는 피부가 있는 곳이니까 할 때 여기 세필 브러쉬 우리 1호 브러쉬 가지고 해야 되겠죠? 자, 이런 상태면 여기 자 보세요. 가운데가 이렇게 묽게 비어 있잖아요. 자, 이런 상태에서는 뒤로 돌려서 세로로 한번 이렇게 내려주는 거예요. 얘가 셀프 레벨링이 되니까 셀프 레벨링 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꼭꼭꼭꼭 이렇게 누를 수도 있고 얼마나 편해요. 이게 진짜
체크샵에서 그려보신 원장님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진땀나는 작업이거든요. 얘가 이렇게 뭔가 셀프 레벨링이 안 되고 색깔이 안 채워질 때, 덧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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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줘야 되는 작업인데, 얘네의 제형으로 얘가 완성이 된다는 거. 이게 진짜 큰 장점 중에 하나예요. 자, 그렇고, 이렇게 체크 그려주고 나면, 얘네의 단차가 이제 있겠죠? 그러니까, 베이직 실을 한번 발라서 단차를 없애줍니다. 이제 체크의 무늬를 이제 그릴 거니까요. 자, 근데 나는 여기서 조금 더 뭔가 체크의 느낌을 더 많이 살리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 색깔을 또더 이렇게 섞으셔도 되겠죠? 그쵸? 지금 저는 가로랑 세로 한 줄씩만 이렇게 그었지만, 그게 아니라, 좀더 나는 색깔을 더 많이 넣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한두 줄씩 더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마름모형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름모로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요. 그래서 큐어 살짝 하고 닦을게요. 이제 중간에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닦아주고. 자, 이렇게. 잠깐만 큐어했는데도 이렇게 광이 나죠. 베이직 실은 광이 나기 때문에 진짜 탑 대용으로 쓰시는 분들도 많다고들 합니다. 자, 롱라이너를 준비를 하시고 저희 포니젤로 227번 이용해서 이제 라인을 그어볼 거예요. 전좀 특이하게 이번엔 세줄 라인을 그려서 만들 건데요. 세줄 라인을 포니젤로에다가 브러쉬를 담궈서 끝까지 이렇게 있도록 만들어주고요.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옆에다가 한선 더. 다일랑 말랑, 다일랑 말랑. 이렇게 세 줄을 그려주고. 그런 다음에 얘랑 원래 처음에 기존에 그렸던 거랑 조금 다르게 체크를 지금 카우보이를 그리지 않은 곳에서 만들어 볼게요. 체크가 막 이렇게 완전 일목요연하게 뭔가 딱 이렇게 그려져도 예쁘겠지만 조금 찌글찌글한 느낌이 있어도 그건 아름대로 또 체크가 예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주고 손을 돌려서 여기 가쪽에 시작되는 이 부분을 마무리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큐어. 자, 근데 제가 핀큐어로 한다고 해서 손님들도 다 핀큐어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제가 샘플로 보여드리는 거고 하니까 그렇지. 원래는 큐어를 다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22번 통젤 우리 포니젤로 꺼내셔가지고 나머지 라인
과자로. 자로 그려주고, 이렇게 해주고 뒤로 돌려서 한 번에 일자로 다 그을 수도 있겠지만, 손에 굴곡 때문에 잘안 보인다고 하면, 반까지만 긋고, 반은 나머지는 저쪽에서 해결하시면 돼요. 해주고 큐어를 하고요. 제가 앞전에 했던 거는 골드로 했는데 색깔을 조금 더 넣어가지고 하면 예쁠 것 같아서 이번에는 조금 더 다르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제 탑젤을 바르고 탑이 이제 제가 통에다가 덜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통으로 덜어져 있는 거를 바를게요. 제가 병이랑 통이랑 같이 사용을 하는데 통에다가 덜어놓고 사용을 할 때가 있거든요. 저희는 다 병젤로 나와요. 또 통에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세요. 통에다가 덜어서 쓰는 방법도 있구나 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지, 통젤 있네? 왜난 통젤 없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시고요. 발라주고, 큐어. 베이직 실을 하시고 하셔도 되고요. 저처럼 이렇게 탑을 하고 또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상태에서 큐어는 조금 더 해주시는 게 좋고요. 자, 저희 매직젤 이용해서 이제 한번 찍어 볼 거예요. 젤을 이제 요거랑 같이 보여드릴 거니까 오늘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투명한 아이로 가루로 해주고, 큐어를 한 다음에요. 여기서 매직 필름으로 이제 마지막은 골드로 하는데, 이제 중간은 우리 브라운으로 하면 예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브라운 컬러에 요걸로 필름으로 하는데, 이거를, 어이, 붙여버렸네. 이렇게 하는데, 얘를 꾹 누르시면 안 되고, 콕콕 이렇게 눌러셔야 돼요. 콕콕 이렇게 눌러야 조금씩만 이렇게 붙어서 더 예쁘게 되는데, 한 번에 꽉 눌러버리면 되게, 덩어리져 보인다 해야 되나? 근데 얘도 되게 예뻐요. 예쁘다. 이렇게. 지금 골드랑 틀리죠? 느낌이. 얘가 더 예쁜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X자로도 한번 해볼게요. 붙어졌으니까. 이제 원장님들은 가위 소리가 익숙하겠어요. 맨날 들어서. 제 유튜브를 계속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게 뭐한번 이렇게 꺼내서 보고 이게 아니라 봤던 걸또 보고 봤던 것또 보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던데 가위 소리가 엄청 익숙하게 들려요. 바리깡. 이렇게 하고 큐어를 했죠. 자, 그런 다음에 골드. 저는 골드 오팔을 좋아해서 골드 오팔을 쓸 건데 골드를 쓰셔도 돼요. 골드를 쓰시면 더 골드답겠죠? 골드 오팔 세게 누르지 말고 그러면 한 번에 너무 팍팍 나가니까 너무 잘 붙어버려가지고 이렇게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여기 나머지에 붙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키친페이퍼에다가 솜으로
키친 페이퍼 감아가지고 이렇게 닦아주세요. 얘네들은 이렇게 닦아주시고. 그러고 나서 탑하면 끝나죠. 얘가 더 예쁜 듯. 오늘은 아방은 요걸로 보여드려야겠어요. 여기만 탑을 하듯이 이렇게 올려주고, 이렇게 해준 다음에 먹여주고, 베이직 실을 하고 탑을 바르시면 더 좋기는 해요. 근데 저는 이제 보여드리는 거니까 탑만 한 건데 조금 더 힘이 좋게 하려면 베이직 실이랑 탑을 같이 해주시면 더 좋아요. 아무래도 매직 젤은 진짜 아트용 젤이기 때문에 얘로 뭐 오버레이를 한다든지 뭔가 되게 큰 뭔가의 그런 힘이 있어서 이런 기대를 거시면 안 돼요. 걔는 그냥 정말 아트젤이에요, 아트젤. 그래서 아트로 하실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필름과 이렇게 같이 매치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또 되게 좋잖아요. 큐어를 해주고. 가지 스타일 중에 마음에 드는 거 고르셔서 해보시면 되겠죠? 가을가을하네요. 네, 꼭 한번 따라 해보시고요. 모르시는 거나 제품 구입하셔야 되는 거는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세요. 감사합니다.